건강의 반대말이 편식인 것처럼 강릉아 주부는 운동에도 편식이 없습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야, 복싱까지 하세요? 복싱도요? 네. 40대의 나이에도 진짜 5% 안이 드는 몸짱 아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너로서도 진짜 아 저렇게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상 지금 몸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쁘시고 밸런스도 많으시니까 그 몸매 쭉 가져가셔가지고 50대, 60대까지도 몸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릉아 주부의 운동 기법이 소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림하면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법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첫 번째 추천 운동 뭘까요? 이 기구가 단순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운동력이 좋거든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요, 가볍게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밑에 복근 풀어지시지 않도록 집중하시고요. 자, 척추도 마찬가지로 풀어지지 않도록 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꽤 되나봐요. 네, 활동이 아니네요. 보이시죠? 저 자극되는 어깨와 등의 근살들 팍팍 흔들어줄수록 승복과는 만점입니다. 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메디슨 볼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공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말아주셔야 돼요. 말아서 최고 지점에서 이때 주의할 점은요, 목의 힘으로 상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힘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배의 근육을 쥐어 짜듯이 힘을 주는 효과로 자연스럽게 복근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적으로 많이 아는 자세인데요, 이게 고양이 자세라고 아실 거예요. 네. 강릉아 주부의 환상 뒤태를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운동이라는 사실. 복근을 당겨주시고 뒷다리도 조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몇 번 하라고 말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엉덩이, 다리까지 정말 탄탄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걸 제가 직접 다 해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즘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그 자료를 구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만 하시면 효과가